대체 이거 언제까지 막아놓을 건데? 내가 덮칠까봐 겁나니? 옆집 남자 좋아하니까 좋은 거 하나 있네.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어진다는 거. 매일 술에 취해 뻗기 전까진 집에 들어오기 싫었는데. 나 생각해서 일찍 일찍 좀 다녀주라. 사람은 바라지도 않는다. 나 심심하다 진짜. 아, 해도 안 잤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. 무의식 중에 처음부터 잘 안 되리라는 걸 나도 알았나 봐.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티 안 내려고 애쓰면서 몰래 좋아했지. 결국에는 내가 상처받으라는 거를 알고 방황한 거지. 아, 내가 살면서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. 다시 쫑쫑해지면 심장에도 살이 쪄서 덜 아프려나? 작가님, 괜찮아요?